내 아이만 그렇게 한다고 사회에서 그걸 제대로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교육 대열에 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유대인 자녀 교육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뭔가 시사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크게 시사하는 건 전 사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사교육.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거든요. 보통 중산층 가정은 1인당 100만 원. 아이 하나 기준인가요? 둘 기준인가요? 1인당. 1인당? 애가 둘이다? 한 달에 200만 원. 한 4, 5학년 어린이 무슨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부터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한 15년쯤 되거든요. 그러면 연간 2,400만 그쵸. 원 했을 때 15년이면 원금만 해도 3억이 돼요. 그쵸. 3억 가까이. 네. 그러면 개인당 1억 5천이고 한 15년 동안 그걸 이제 자산관리를 해서 불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워낙 금리가 낮아서 77법칙까지 힘들다 하더라도 아마 3억 원의 그 원금을 가지고 6, 7억? 또 모르죠. 약간의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 잘 어떤 투자나 관리를 하면 훨씬 그 이상의 분명히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근데 이건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사교육을 안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교과 중심의 사교육이죠. 입시. 영어. 뭐, 수학. 그리고 그게 대부분 선행학습이잖아요. 네, 그 선행학습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배울 걸 미리 당겨서 한 번 더 공부해서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는 것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런 교과나 이런 거에 쏟아붓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그 자녀의 달란트를 찾는 거지 옆에 친구보다 뭐 수학 1점 더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처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뭔가 그 과외 활동, 방과후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한국에서 하는 거랑 유대인이 하는 거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성? 혹은 미래 투자 가치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수학을 뭐 1년 전에 한 번 더 배우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한 번 배우는 게 그 아이의 미래의 어떤 창의성이나 미래 가치에 얼마나 큰 어떤 투자가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사교육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야말로 가성비가 너무 낮다. 그렇죠. 입시 위험한 거. 그런 측면에서는 유대인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국회에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온 국민이 문제의식 갖고 있잖아요. 교육 문제, 사교육 비싸다.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육이 정상화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그럼 국회 차원에서는 왜 이게 문제 해결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두 각자의 이기심이 있잖아요. 그 이기심을 제도로 제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 이기심에 대한 어떤 의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또 사회에 대한 보상, 사회가 그런 것에 대한 보상 체계가 뭔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람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만 그렇게 한다고 사회에서 그걸 제대로 응분의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교육 대열에 줄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에서 하는 데는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교육 제도를 바꾸고 뭐 입시의 그 전형을 바꾸고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효과가 더 없는 거네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죠. 국민들의 어떤 사교육에 대한 혹은 교육에 대한 생각이 전체 바뀌지 않으면 제도 하나 바꾼다고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문화가 같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함께 바뀌지 않으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대학에 대해서 너무 그 명문대를 가도 이제 좋은데 취업을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은 대기업에 가는 그런 것도 있고 대학 진학률도 70%가 무너졌어요. 60
20% 후반대거든요. 네. 지금 현재. 근데 그게 점점 더 하락하고 그렇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공무원에 그렇게 목을 매겠어요? 왜 그 공시족들이 그렇게 많고. 안정에는 갈망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사실은 공무원을 하거나 또 고시를 본다거나 대기업에 가려고 한다라는 건 남보다 경쟁력이 사실은 필요로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측면에서 네, 이왕이면 좋은 대학, 그쵸, 그쵸. 이왕이면 좋은 스펙, 네. 이왕이면 다양한 언어, 네. 뭐 다양한 경험, 네. 뭐 이런 게 되겠죠.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결국 쉽지는 네.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이제 유대인 그 중학교 때인가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그 유대인도 그 전쟁이 많잖아요. 네. 네, 많은데 거기는 자국에서 전쟁이 나면은 해외 유학생들이 총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러.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전쟁이 나면 과연 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 다 이제 총을 들고 올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좀 문제성이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랄까요? 그 국가에 대한 생각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가요? 제 생각에 그 우리나라는 이제 병역 기피라든가 특히 해외 원정 출산 논란이라든가 네.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다 나도 피하고 싶은데 네, 사회 지도층이 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 몰린다라는 거잖아요. 조국으로 네, 가기 위해서. 그쵸. 네. 무엇이 다르냐. 근데 유대인은 이게 있었어요. 굉장한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솔로몬이 있었던 유다 왕국이 네. 이제 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살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와 또 전쟁을 두 차례 걸쳐서 하면서, 당시 유대인의 3분의 2가량이 살해돼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지나면서 중세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네. 게토라는 그런 지역에서 네.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이 재산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네. 자신의 언어를 잃고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2차 대전에 가서 보면은 그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네. 가스 중독시나 이런 데서 수 600만이 아마 살해되나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 인구의 절반이에요, 또.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은 이런 인종 자체가 그쵸. 절반씩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떤 참혹한 예,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들은 더욱더 똘똘 뭉쳤던 거예요. 종교 안에서. 그 다음에 형제란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형제라고 하면 뭐 이촌이잖아요. 네, 형제는 그렇죠. 이촌이잖아요. 유대인한테 형제는 유대인이면 형제인 거예요. 이들에게 형제라는 의미는 그렇대요. 뭐 피를 나는 이촌 사촌의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이면 형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역사적 핍박 속에서 그 이방인 유대인이 어디 공동체로 낯선 곳에 오면 그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형제를 받아주는 거예요. 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일자를 나누고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 그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훨씬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대왕국 이후에 2000년 만에 아마 1947년도인가 이스라엘이 건국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 조국이 위험하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공항 사건, 공항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해가 지금의 유대인을 강하게 만들었고 박해가 그런 어떤 공동체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유대인 하면 탈무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탈무드는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탈무드는 기본적으로 토라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스승이라고 랍비들이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랍비가 그거를 해석하고 주술해서 만들어서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부정되는 것들을 채우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탈모드는 뭐 1년 만에 만든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오랜 시간에 계서 그 수많은 랍비 스승들이 그걸 적고 정리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탈모드이고, 유대인이라면 탈모드를 7년 반에 한 번씩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된대요. 그 7년 반마다 읽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페이지짜리가 아니라 굉장한 양의 탈모드 책을 7년 반마다 한 번씩 읽어낸다라고 해요. 뭐 이제 탈모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질문을 계속한다. 수수께끼 같이. 네,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이렇게 유도한다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인 거예요? 그 탈모드 책은 저도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는데 네. 우리는 사실 정답을 찾는 그쵸.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으면 답이 뭘까부터 생각하죠. 네, 정답은 뭘까? 근데 세상에 실제 정답은 별로 살면서 그쵸. 아마 작가님도 느꼈지만 별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맥락에 따라 맞아요. 다르고 그 개인마다 또 다른 거예요. 입장이라는 게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탈모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답을 강요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돈은 뭐 아껴 써라. 이렇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답을 내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렸어부터 뭔가 읽는 책은 그 뭐랄까?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교과서에서는 정답을 찾는 교육을 받았지만 탈모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서 맥락에서 뭐든지 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탈모드가 보통의 책과는 다른 것 같아요. 답을 정해놓고 교육시키진 않거든요. 우리는 답을 정해놓으니까 주입식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을 외우려고.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고하는 과정의 그 논리라든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막 키워주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유대인의 그 탈모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뇌 교육, 뇌 운동 교육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뇌를 굉장히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고는 적기적소에 상대방도 유대인은 그 왜 하브르타 방식이라 그래서 토론식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에서 저도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연한 뇌 운동을 하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7년 반마다 읽을 때마다 또 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때 내리는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탈모드 책에는 맨 마지막 장이 공란이래요. 아 진짜요? 자기만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들었어요. 각자 이제 탈모드가 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각자 다르고 같은 사람도 있는 시기에 따라 다르고. 근데 어찌 보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돌이켜 보면.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이제 갖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좋은 습관이요? 우선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 어렸을 때는 한 살 전후에서 책을 읽어줘요. 베갯머리 독서라고 해서 20분씩 책을 읽어주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책 많이 읽어주잖아요. 많이 읽어주죠. 그렇지만 야근도 많고 그쵸. 회식도 있고 하면은 건너뛰는 거죠. 그쵸. 근데 유대인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아이한테 책 읽는 게. 일신이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마치 어떤 유대교의 신앙의 어떤 활동을 하는 것처럼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은 자녀를 신의 선물이라고 여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건 뭐냐면 그 아이를 신이 나한테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이 의도한 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첫돌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살이 되면 애가 뭔가 집안일을 해야 돼요. 빨래 개든지 물을 주든지 그런 집안일을 참여하는 그런 어떤 노동 습관도 해야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학년이 되면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에요. 용돈을 벌어야 돼요. 자신이 쓰고 싶거나 더 좋은 물건을 사거나 하려면 용돈을 벌어야 되는 거 그런 것부터 해서 습관은 굉장히 많죠. 유대인들이 그 활약하는 걸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약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보다 또 작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 안에서 이제 물론 영어가 이제 필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면은 영어 없이도 사실은 크게 뭐 문제도 없고 필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정말 디아스포라라고 하나 다 퍼져가지고 하려면은 그들의 뭔가 외국어 교육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 어떤 특정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기보다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의 사촌 이런 형제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아마 한 600만, 이스라엘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되나요? 그중에 한 600만이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자기 인구의 두세 배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가장 많이 있는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에요. 네. 미국 외에도 뭐 독일, 러시아 그런 유럽에 엄청나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다국어 다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들은 형제의 개념도 좀 독특하다라고 했잖아요. 사촌, 이촌이 형제가 아니고 훨씬 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은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런 국제 캠프를 해요. 매년 그런 캠프에 전 세계 아이들, 유대인 자녀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다문화, 다국어에 대해서 능숙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의 뭐 언니가 결혼을 했다. 그걸 이 언니의 남편이 독일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영국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그렇죠. 이제 생각해보면 그 사촌 언니네 가족은 아이는 이제 아빠는 독일어를 사용하고, 어머니는 뭐 영어를 사용하든 이스라엘어를 사용하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외국어 집밖에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게 굉장히 슬픈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은 그런 슬픔을 극복해서 굉장히 글로벌 민족이 되는 그런 자산의 역할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책에서 제가 이제 읽은 부분 중에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실수를 하면 응원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정말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잘못하고 하면 뭐 요즘은 많이 때리기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혼내고 막 이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거예요? 그 사실 직장 마음은 아마 그런 거 엄청 느낄 거예요. 가서 딱 30분 애가 너무 예뻐요. 30분 지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는 엄마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요. 그쵸. 어린이집에서 할머니랑. 그죠? 하루 아침에 제대로 얼굴도 못 보고 헤어져서 열 몇 시간에 엄마만의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쫄쫄쫄쫄 쫓아다니죠. 근데 엄마 아빠는 피곤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나를 반겨주는 그 아이 한 30분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일 가서 해야 할 일, 집안일 정리할 일 진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둘째라도 있어봐요. 24개월 미만의 둘째라도 있으면 계속 뭘 먹여야죠. 씻어야죠. 정말 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한국 부모라면 애는 그저 관심을 원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는 뭐라고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 짜증나죠. 그렇지만 또 표정은 또 감추려고 애쓰면 더 어색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마잘톱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래서 마잘톱의 뜻은 축한단 말인 거예요. 애가 커볼 때도 마잘톱이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 실수가 그 아이가 실수를 해도 그게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거죠. 사실 사람은 우리가 아이가
그 첫돌이 돼서 걸을 때 수만 번을 넘어지잖아요. 그쵸, 그거는 좌절이지 그 자체가 실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은 극복하면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의 마잘톱이라는 의미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애가 한번 뭔가를 잘못을 해도 그 자체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잃었으면 그 아이는 성공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격려하는 거. 그렇지만 그 뭔가 실수했다, 그 실수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나 인체를 해하거나 아니면 공공적인 상황에서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냥 단순히 마잘톱 하는 게 아니에요. 훈육을 시켜요. 그래서 공공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주거나 자신에 대한 안전, 이런 어떤, 그리고 뭐 법적인 어떤, 뭐라고 하죠?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그런 문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해요. 예. 무조건 뭐 잘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칭찬할 때는 항상 뭐 함께 해주는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건 뭘까요? 이제 격려인데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 누구누구 최고 뭐 우리 누구누구 최고 1등이야 근데 사실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는다고 정말 힘이 솟기도 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했을 때 날 놀리나? 지금 내가 혹시 의기소침해할까 봐 엄마 아빠가 저러나? 약간 그런 의구심을 갖잖아요. 유대인들은 칭찬을 할 때 격려를 하고 그 이유를 댄대는 거예요. 너 이번에 지난번에 한 글짓기보다 이번에는 뭔가 표현력도 늘었고 소재도 엄청 잘했어. 정말 대단해. 뭔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근거와 이유에 기초해서 더 한 발 더 나간다는 거. 아, 이번엔 그러면은 뭐 다른 주제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게 한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칭찬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확실히 진짜 그 아이들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높이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엄마가 우리 아들 최고야 이러다 어느 날은 막 화딱지를 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어느 날은 또 우리 아들 최고라고 하고 하면은 아이는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쵸. 뭔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서 저러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뭐 혼란스럽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조금 합리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 칭찬을 받는지 왜 훈육을 받는지 그 아이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전제는 부모님이 감정을 스스로 다스린 다음에 아이한테 다가간대요. 절대 자기 감정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훈육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봤으면 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